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전쟁터다 이렇게 비유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자신 시골에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자신의 그런 업무 영역을 구축하는 일은 전쟁터로서의 인생을 체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만들어준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전쟁터로서의 인생이다. 이런 점을 아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체험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은 삶의 구비구비마다 기회를 읽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건다는 그런 표현이 적합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그 기회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되고 그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를 걸고 그렇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리하게 세상을 읽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하고 가버리거나 아니면 잊혀져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오늘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글 때문입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황교안 후보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지켜서 재검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그의 부정선거에 대한 참전 결정은 더 빨랐을지 모릅니다. 정치인이든 법조인이든 지식인이든 2021년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증거를 보고서도 물러서만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후보들은 대권은커녕 동네 이장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야당의 후보들은 대권은커녕 동네 이장이나 반장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앗아간 범죄에 침묵하는 자는 한 가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박주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렸습니다. 강남역에 나온 황교안 후보를 소개하는 민경욱 전 의원의 소개 동영상이 마침 뉴데일리 신문이 영상과 함께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주현 변호사의 글과 뉴데일리 신문의 짧은 동영상을 본한 시민인 유선아님이 아주 가슴에 와닿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황교안은 지난 총선에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황교안은 지난 총선에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저는 유선아님의 의견에 크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오판할 수 있고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인간이 신과 달리 완전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아주 좋은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전부가 당신 때문에 패배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 황교안 당시에 당대표가 호랑이 굴에 끌려 들어가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아남는다는 말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정선거 문제의 전부를 걸었다면 그의 대통령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것이고 나라도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도 가족들을 죽도록 고생을 시킵니다. 저는 사업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사업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가장이 판단을 잘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가솔들을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일국의 지도자가 오판을 하거나 또 상황이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건 가족 차원을 넘어서 국민 전체가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죠. 총선 전후부터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황교안 후보가 3년 정도 연배가 위이기 때문에 정말 동시대를 살았던 입장에서 저런 판단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른 야당의 대권 후보들이 손사래를 치고 주저주저하고 엉금주춤 그렇게 서 있는 장소에서 황교안 후보가 일보를 내딛어서 전부를 걸기를 그렇게 각오하고 나선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결국 어차피 살아가는 것은 기회를
읽는 것이고 기회를 잡는 것이고 전부를 걸고 그것을 실현하게 뛰는 것이 결국 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살다 가는 거니까 기회가 왔을 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한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전면전에 뛰어들게 됨으로써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우물쭈물한 후보들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회주의자다. 선거의 정직성 문제 하나조차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분명히 물을 겁니다. 하물며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안에 그 입장에 따라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가적 가장 큰 현안이 권력을 도둑질 당한 그런 선거 부정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간만 본다? 그게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뭡니까? 저는 인간 자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한 거. 대통령이 뭡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설령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 사실과 진실 앞에 정직하겠다. 이렇게 해야 부산물로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통령만 쫓아서 가니까 그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야당 후보들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남자로서 정말 내가 볼 때는 비겁한 사람들이고 기회주의자들이다. 너가 노력해봐라. 대통령 안 된다.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버려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버려야. 예. 설령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 문제만은 잡아야겠다. 제대로 세우겠다. 그게 한 줌의 그런 그 기여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다른 후보들이 미적머적머린 것은 반드시 앞으로 그 비용을 치룰 것입니다. 단식을 행할 때 그 결리가 기계. 저는 황교안 후보를 가장 높게 평가했던 것이 단식을 행할 때 그 결기와 기계입니다. 가장 바닥으로 취급했던 것은 미래한국당의 공천 결과를 박영준을 쉽게가 완전히 뒤집을 때 가장 제가 볼 때는 최악으로 평가한 거죠. 그러나 가장 높게 평가할 때가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할 때입니다. 사람이 뭐 다 완전할 수가 없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은 아주 제가 볼 땐 불행하게 끝난 거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냥 결과를 엎어버렸으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예. 그러나 단식을 행할 때 그 결기와 기계를 내가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공병호 TV에서도 그 건을 아주 여러 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황교안 후보가 설령 내가 패배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부정선거 문제 하나만은 내 손으로 해결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 공적인 선택이란 것이 결국 사심이 끼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적인 선택이란 것이. 사인들이 결정하는 것은 사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공적인 선택을 할 때는 결국 사심이 눈에 끼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야당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은 다 깊게 새겨야 됩니다. 사심이 끼게 되면 절대 공적인 선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울릴 수가 없으니까 호소할 수 없으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후보의 선택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황교안 후보의 건성을 빕니다. 지금도 소개해드린 것은 4.15 부정선거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황교안 전 당대표의 방문을 뉴데일리 신문이 전한 내용입니다. 황교안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후보가 8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열린 4.15 부정선거를 알리는 1인 시위에 방문해서 민경욱 국토부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게 짧은 한 3분가량의 그런 영상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2분 10초 정도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꽃 집회를 중단하시고 세워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꽃 집회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황교안 전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걱정 마세요. 자, 여러분. 황교안 대표께서는 대통령 예비
후보십니다. 예비 후보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으면 현행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서 계시는 황교안 대표, 평생을 부정선거 간첩들 잡는 공안검사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공안검사, 통진당을 해산시킨 공안검사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국무총리를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부정선거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황교안 총리처럼, 황교안 후보님처럼 이렇게 잘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 같이 싸우겠다 라고 손을 들고 나오신 대통령 후보가 지금까지 여섯 분입니다. 자, 여기에 오신 황교안 대표를 크게 환영해 주시고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께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드리는 것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말살시키기 위한 이런 부정선거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 증거가 나온 이상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하고 떨치고 일어나신 겁니다. 사심을 버리고 큰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권력도 지는 거 아닙니까? 인생도 그렇게 해야 풀리는 거고. 예. 작은 이익에 연연해가지고 이거 지금 내가 부정선거에 뛰어들게 되면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따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야당 후보 절대 우리가 지지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제 인생관으로 보면 너무나 비겁한 거죠. 예. 어떻게 남자들이 그렇게 좀비냐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비겁할 수 있냐 이야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